동안은 연습하기에 좋은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몸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발성 메디컬 보이스의 이비인후과에서 백다방 송입니다. 오늘은 가운을 안 입고 있죠. 지금 가운을 빨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그거 입고 찍으면 굉장히 더워요. 근데 그걸 안 입으면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의사인지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발음 시리즈의 대망의 마지막 모음 편입니다. 사실 모음이 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다루면 끝도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라이츠 메리. 자, 먼저 아 입니다. 세 개의 극단적인 모음 중 하나죠. 아, 우, 이. 이 발음은 성구 전환이 가장 늦게 됩니다. 아, 여러분 포먼트 좋아하시죠? 첫 번째 포먼트, F1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음까지 흉성이 따라오고 따라서 소리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모음입니다. 하지만 후두가 약간 올라가는 문제가 있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그리고 흉성이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흉성이 강하고 성구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흉성이 강하고 성구전환이 잘 안 되는 아 발음은 연습하기에 좋은 모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모음인데요. 당장 소리가 크게 나오고 목이 열려있는 것 같은 감각이 드는 발음이기 때문에 큰 소리와 두꺼운 접촉을 유지하는 상태로 아아아아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하죠. 이렇게 올라가면 마치 끝까지 쭉 올라갈 것 같지만 대부분은 이후부터 목에서 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도 목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훈련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목소리 두 성구가 열려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즉 약하고 얇은 접촉으로 일단 성구를 넘어간 다음에 힘을 키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왠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이 채널을 안 봅니다. 아무튼 똑같이 접촉을 강화시켜주는 발음인 BDG랑 함께 쓸 수가 있겠고요. 까가 대표적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흉성구에서 많이 쓰는 모음이지만 두성구에서도 일단 까 같은 발음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풀어주는 방식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성구전환이 잘 안 되는 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악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음 순화라고 해서 약간 어에 가깝게 발음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포먼터 좋아하시죠? F1을 낮춰서 성구전환이 좀 더 이르게 되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다음은 E입니다. E는 가장 밝은 모음입니다. 더불어 후두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포먼터 좋아하시죠? F1이 낮기 때문에 성구전환이 빠르게 됩니다. 즉, 두성화가 일찍 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후두가 낮고 어둡게 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E 모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반대로 소리가 밝고 후두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 모음으로 훈련을 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음은 포먼트 좋아하신다고 했죠? F2가 두 번째 포먼트가 높기 때문에 이 고주파 영역을 증폭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강한 공명을 내기도 용이합니다. 포먼트 튜닝 잘 아시죠? 세컨드 포먼트 튜닝에 가장 유리한 모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음에 후두가 높아지는 특성 때문에 약간 깊게 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IP 차트에서 이 발음 기호를 확인해 보세요. 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우 모음입니다. 가장 어둡고 성구전환이 가장 빠르게 되는 모음입니다. 더불어 후두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성구전환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헤드 훈련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성이 강하고 성구전환이 잘 안되고 후두가 높고 소리가 밝은 사람들한테 우 모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런 특성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성대의 접촉을 풀어주는 자음들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눈, 훈 이런 발음들이 있겠죠. 더불어 이 후두가 내려가는 특성 때문에 성대를 두껍게 붙이기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성대를 접촉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두성구로 전환은 잘 되지만 두성구에서 너무 무리하게 두껍게 붙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성대 접촉시키는 힘이 약한 초심자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대 접촉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고 성구전환을 잘하는 사람이 성악가의 드라마틱한 소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요에서는 굳이 우 발음을 유지시킬 필요 없이 약간 으에 가깝게 발음을 해서 코드를 살짝 올려주는 게 저쪽에 도움이 됩니다. 포먼트 튜닝 익숙하시죠? 이렇게 내는 게 세컨드 포먼트 튜닝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소리 증폭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시간에 모든 모음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세 개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10분이 넘으면 영상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더불어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으니까 앞에 자음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의학 발성 메디컬 보이스의 백다방 송이었습니다. 자, 촬영도 끝났으니까 이제 남는 시간에 발성 공부를 좀 해볼까?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시간이 남을 때마다 발성 공부를 하는 것을 들켜버리고 말았잖아. 아이쿠, 이런.